남자라면 무조건적으로 혐오를 네. 하는 발언을 해서 의원님, 제가 노회찬 의원에 거냐고죠?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발언을 일베에서 거의 좋아요가 1만 개, 그러니까 1만 건이 넘게 조회된 걸 보고 워마드 사이트에 제가 어제 들어가 봤을 때는 거의 그 게시물이 처음 올라왔을 때 정말 몇백 건? 아마 지금 근데 한 거기는 2천 건, 사이트 회원 수가 다르잖아요. 사이트.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죠. 네. 네. 그게 대해서는 뭐 1배가 더 높다고 해가지고 워마드 용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리고 트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마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게 혐오 표현인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남녀의 어떤 차별을 통해서 남녀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남녀라는 남녀를 통해서 명백하게 지금 이 사회에서 차별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하는 여성 남성을 향해 하는 표현과 남성들이 여성을 향해서 하는 표현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워마드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금방 그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별들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성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질 것처럼 이게 옛날에 사회주의자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 그러면 무슨 아까 전에 그 인터뷰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념적 지향이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워마드가 그냥 뭐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목이고 거기에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일관된 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논쟁에서 가장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뭐냐면 여성의 최강권을 읽은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성이라고 환원을 시켜버리면 정말 반론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또 워마드의 아주 중요한 그 담론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이 담론을 다 들으면서 다 깊이 다 공감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만 그러느냐? 워마드만 하고 있는 얘기냐?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인터넷 안에서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인터넷 문화, 뭔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익명성에 숨는 문화, 이 안에서 있는 표출됐던 것들이 그냥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 또 생각해보죠. 이들만 그러느냐의 문제가 있다시피, 그러면 이들이 모두를 대표하느냐? 그리고 아까 저 인터뷰를 했던 그분이 워마드의 모두를 또 대표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종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혹은 어떤 잘못된 행위가 마치 어떤 이런 여성주의 안에서 표출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진 행위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하는데 언론이 실은 워마드 안에서도 여성주의 안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일견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봐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논란이 될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확대 재생산해내죠. 그런데 그러는 속에서 실제로 나와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